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31일, 2019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한 해는 저한테 되게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퇴사를 한번 했었죠. 퇴사를 하고 스타트업을 하기 시작했고 스타트업을 하면서 여러모로 산전수전도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운동도 계획대로 열심히 해서 무분할 운동을 거쳐서 다시 파워리프팅 루틴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파워리프팅 대회까지 해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해였어요. 모든 계획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서 정말 행복한 한 해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실패하는 것도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을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RM 그러니까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 중량을 매번 시도를 하고 매번 실패를 하고 매번 강제 반복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강제 반복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실패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저는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제 몸은 실패하는 걸 기억해요. 예를 들면 제가 벤치프레스가 100이 맥스인데 벤치프레스를 100보다 많이 들기 위해서 계속 100을 들다 보면 계속 실패를 하겠죠. 그렇게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제 몸은 자동적으로 100kg는 못 드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힘을 풀어버리게 돼요. 또는 제가 보조를 받아서 100kg를 하는 게 습관이라면 보조가 없다면 제 몸은 100kg를 못 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kg를 계속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실패하는 거를 습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트레이닝을 할 때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RPE 그러니까 RPE9 그리고 RPE8 정도를 하는데 RPE가 무슨 뜻이냐면 RPE10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스고요. RPE9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 정도 딱 탱크 안에 하나 정도 딱 남겨두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탱크 안에 보통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여유를 남겨두고 항상 모든 세트를 끝내요. 이렇게 하는 게 몇 세트마다 이제 실패를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실제로도 많은 파워리프터들이나 많은 보디빌더들이 항상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는 것을 강조해요. 실패 지점까지 가는 것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몸은 그 실패하는 것을 기억해서 결국엔 자신의 그 한계점을 도달하기도 전에 제 몸은 실패를 기억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웬만하면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블리스님 제가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실패를 했는데 중간쯤에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프로그램 도중에 실패를 하지 않아요. 완전 실패를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저는 95% 확률로 실패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들 수 있는 무게를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무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그 훈련 일지를 짤 때 굉장히 스마트하게 짜죠. 절대 실패하지 않게끔 항상 안전빵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트레이닝 사이클을 돌리면서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서 하나 두 개 정도 못하는 날은 그냥 뭐 컨디션이 안 좋았거니 하고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하나 두 개를 더 하려고 애쓰다가 그 무게에 깔리진 않아요. 절대 그냥 하나 두 개 못할 것 같으면 하나 두 개 안 하고 그냥 그다음 컨디션이 안 좋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을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단 운동뿐 아니라 사실 저는 인생에서도 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시험에 떨어지거나 매번 뭔가 실패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뭔가 잘 못해 라는 생각으로 매번 다른 일들을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항상 나는 무조건 시험 치면 뭐 붙어 나는 어떤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약간 저만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 인생에 뭔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저는 항상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습관이 길러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생을 안정적으로 사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항상 약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것만 도전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은 안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실은 좀 제 측에서 미화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한 점 제가 약한 점을 나눠서 그 강한 점에 맞게끔 항상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서 항상 성공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약점, 자신의 강한 점을 항상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항상
성공하는 포인트에 항상 동기를 부여해서 계속 계속 조금씩 발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조금 더 나은 2020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한 해도 정말 저에게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2019년에 어썸블리스라는 채널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왜냐면 저는 2019년에 사실 목표가 뭐였냐면 제 채널에 그 어떤 누구도 출연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어떤 누구도는 약간 유명 유튜버나 약간 영향력 있는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고 오로지 제 실력, 오로지 저만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채널을 성장시켜보자 라고 했고, 물론 그 트레인트루 관장님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저만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것을 많이 알아주시고 정말 제 채널이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에는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여기저기서 많은 콜라보 제안이 오고 있어요. 근데 2020년에는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콜라보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층 더 채널을 한번 성장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2020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항상 성공하는 그런 블리스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패하는 습관을 없애고 항상 성공하는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항상 정말 저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제 채널에 보면 좀 웃긴 게 제 채널에는 정말 악플이 없어요. 물론 간간이 있긴 한데 정말 다른 채널에 비해서 악플 수가 너무 작아서 정말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이 많구나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정보 전달 영상이 아닌 브이로그 영상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다라고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또 새로운 시도도 재밌게 여러모로 저를 다방면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네.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 계획이요? 사실 내년은 조금 운동 유튜버로서 운동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한 해라서 제가 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하는 일에 위주로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물론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찍을 만큼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찍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회사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또 회사에서의 블리스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한해 되게 이룬 것들이 많아요. 제가 목표했던 구독자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셨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운동 유튜브로서 또 제가 대회에 나가서 또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커진 만큼 제가 쏟아붓고 있는 노력도 굉장히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려고 협찬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 스폰 제의도 많이 들어와요. 물론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은 제가 협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많은 협찬도 들어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한 해였고, 이 올해도 사랑을 해주신 만큼 내년에도 더 많은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물론 저는 그게 맞는 보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어썸블리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어썸한지 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2020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